자, 오늘 벌초를 하거든요. 벌초를 하는데, 아, 풀은 다 깎았습니다, 지금. 다 깎은 상태인데, 말벌집이, 아, 이 봉분 안에 말벌집이 있어요. 뭐 다행히도, 아, 벌에 쏘이지는 않았답니다. 지금 예상하는 구멍이, 저 앞에, 아, 보이시죠? 봉분 속에. 위험하긴 한데 보이시죠? 엄청 크답니다. 또 왔어요. 저거 이 벌에 한번 쓰이면요 사망입니다. 잘못 쓰이면 벌이 뭐 이제 장수 말벌이라고 한답니다. 장수 말벌이라고도 하고 아, 대추벌이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야, 이 벌초 하면서 예초기 하면서 못 봤어요. 근데 다 하고 나서 저기가 말벌집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. 아, 이 말벌은요. 이 땅 속에 짓는 것인지 장수 말벌이라 그리고 일반 말벌보다 아, 길이가 많이 크답니다. 길고 큰데 그 다음으로 이제 봉분 속에 산소 속에 이 봉분 쪽으로 많이 얘네들이 집을 져요. 근데 봉분 속에 있는 벌이 말벌이 벌집과 이제 그 애벌레가 약성이 좋다고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고가에도 팔리고 해요. 위치를 알아놨으니까 오늘 밤이든 밤에 해결해야 되겠죠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